자, 닭조림이 일단 한번 초벌을 한번 그렇다 양념 한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약간 기름을 두르고 좀 풀고 있어요. 자, 낙지 자체에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구우면서 약간씩 양념을 발라줍니다. 자, 터치 해주세요. 터치 해주세요. 자, 낙지오름이나 낙지가 이렇게 쬐까릴 때, 이거 비쳤어요. 아주 잘 날렸죠. 살짝 이렇죠. 낙지오름 할 때는 낙지를 그리 큰 걸 쓰지 않습니다. 토치 여기 있어요. 충분히. 자, 이럴 때 역시 하여튼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불만 나면 맛있으니까 싫어요. 마지막 한 번만 더 바르게 할게요. 낙지오름이 샘플입니다. 낙지를 짜는 걸 맛보니 아주 잘 맞죠. 이게 샘플이에요. 자, 실패. 자, 낙지가 너무 커서 배기 싫어. 너무 크게 배기 싫죠. 자, 여기 남아있는 소스를 고명으로 뿌려줘요. 통깨 주세요. 통깨. 자, 마지막으로 빨간색 음식이니까 파란색으로. 자, 통깨. 자, 낙지오름이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